여러분, 이번에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신도시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한 고급 빌라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래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평범한 10년차의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7년 7월 10일 오전 9시경에요. 이 가족 중에 아내분이 친구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시면서 집을 나서셨어요. 나 친구 집 좀 갔다 올게. 그런데 이렇게 집을 나섰더니 아내는요, 그날 이후 돌아오지도 않았고요.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화도 안 받았고 소식이 끊긴 거예요. 친구를 만난다고 집을 나선 아내가. 그렇다 보니까 이 남편분은요, 아내가 외출한 당일 저녁 11시경에 아내가 실종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경찰에다가 실종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서 아내분을 찾은 것 같다면서 반대로 남편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천천히 오시라고. 아내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경찰서에 갔을 때 이 아내분은 사망을 하신 상태였어요. 사망하신 채로 돌아오신 거예요. 도대체 왜 친구를 만나겠다고 나간 아내가 왜 사망한 채로 돌아온 걸까요? 이 아내분은요, 경기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곁에는 낯선 남자 3명도 같이 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찰들은요,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이 아내분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동반 자살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당시 사건 현장에는 이 아내분이 쓴 걸로 추정되는 유서도 같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유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오빠야, 내가 아무 말도 없이 해명도 없이 이렇게 가는 나를 용서해줘. 너무 미안하고 늘 사랑해 내 남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늘 사랑해 내 남편. 내가 아무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서 미안해. 도대체 왜 아내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이 부부는요, 금술도 굉장히 좋은 부부셨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집도 굉장히 고급 빌라에 사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하신 걸까? 여러분, 이 아내분은요, 유명한 여대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번듯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내조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고요. 두 아이도 있었는데 이 두 아이도 굉장히 잘 키우던 정말 만능 아내였다고 합니다. 완벽한 아내. 이 남편분은요, 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인생이 180도 바뀌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아내 쪽 집안의 그런 부모님, 이 아내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결혼하기 전부터도 여러가지 이 남편분한테 사업 자금을 이 장인어른이 많이 대주셨대요. 그러니까 여자 쪽이 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위의 그런 거 뒷받침을 다 해줬던 거죠. 정말 감사했겠죠, 사위 입장에서는. 당시 이 부부가 살고 있었던 집은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완전 고급 빌라였습니다. 약 시가로 9억 원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 또한 결혼 초때 이 아내분의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신 거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남편분이 결혼 전에는요, 국산차를 타고 다니셨대요. 국산차. 근데 이 아내분과 결혼을 하면서 수입차를 타게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국산차, 결혼하면서 BMW, 그리고 연차가 지나면서 아우디, 그 후에는 포르쉐. 외제차만 계속 타셨대요. 그런데 이 차들 또한 이 아내분의 가족들이 지원을 해주셨던 거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 남편분은요, 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정말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평범한 직장인이 정말 로또를 맞은 것 마냥 고급 주택에 외제차에.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부는요, 이 사건이 터지기 약 2년 전에 한 경기도 지역에 70평에 다르는 고급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70평에 달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70평 경기도 고급 주택. 이 아내분이요, 재테크가 좀 남달랐대요. 돈을 되게 잘 굴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큰 돈을 꽤 많이 만지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내 쪽에 집안이 또 원래 잘 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했겠죠. 정말 상급의 삶. 그런데 이런 아내가 왜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사망을 한 후에 이 남편이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하고 며칠 후 이 남편은 문자 한 통을 받게 됐어요. 그 문자는요, 나 건물 집주인인데 월세가 밀렸어요. 월세 밀린 거 얼른 내세요. 안 내시면 얼른 집 빼세요. 라는 문자였어요.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한테 문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아, 월세 밀렸어요. 월세 얼른 내세요. 이 남편은요, 아내와 같이 살 때 아내가 분명히 그랬대요. 이 집을 구매했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아, 내 집이구나 생각하고 계속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사망한 후에 알고 보니까 월세 600만원짜리 집이었던 거예요. 월세 600만원짜리 집.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던 남편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자기 집이라고. 그리고 그런 남편 몰래 뒤에서 아내는 월세 600만원을 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아싸리 모르게 월세를 꼬박꼬박 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아내가요, 사망하기 전까지 월세 600만원을 8개월치를 밀려놨습니다. 아내가 사망하고 나서 남편이 딱 보니까 월세가 8개월치가 밀려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겠어요? 4,800만원. 남편이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월세 4,800만원입니다. 이 남편분은요, 아내가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 집을 계약을 했다, 매매로. 근데 준공이 아직 다 안 끝났다. 내가 다 알아서 이 집을 사겠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이 남편분도요, 워낙 아내가 똑똑하고 야무졌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그냥 넘겼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아내가 사망하고 이 남편과 아이들은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망한 후에요, 이 남편이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아내와 장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 엄마랑 딸이 그냥 주고받은 문자가 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남편은 이때까지 아내가 남편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엄마 우리 결혼식 직후에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다가 우리 엄마 의식불명에 빠져가지고 지금 식물인간 상태야 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장모님이 의식불명 상태, 식물인간 상태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내 핸드폰 문자에 장모님과 나눈 문자 내용이 떡하니 있는 거죠. 엄마 통화돼? 응, 이제 봤네. 내가 알고 있는 장모님은 식물인간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지? 실제로 이 남편분은요, 아내가 사망하고 장례식을 올렸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때 장인 장모라고 두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 두 분을 보고 이 남편분이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면 장인 장모라고 나타나신 분들이 이 남편이 처음 본 사람들이었대요. 누구세요? 라고 그러니까 어떤 노부부가 와가지고 막 울어. 그 남편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래. 처음 뵀는데? 여러분, 이 남편은요 분명히 결혼식 때 장인어른 장모님을 봤습니다. 아까 제가 결혼사진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결혼식에 장인 장모를 봤어요. 근데 결혼식과 상견례에서 만났던 장인 장모와 장례식에 온 장인 장모가 얼굴이 달라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결혼식 때 장인 장모로 온 사람은 진짜 아내의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 때 온 사람이 진짜 아내의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확인한 결과 분명히 아내는 장인 장모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했는데 장례식 때 물어보니까 해외는 무슨 서울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들이었대요. 거기다 더 대박인 거 뭔지 아세요? 이 아내분이요 자기 진짜 부모님한테 남편과 결혼한 사실조차도 숨겼다고 합니다. 이 진짜 부모님도요 자기 딸이 결혼했다라는 거를 장례식 와서 안 거예요. 당신 누구야? 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 저 지금 이 여자 남편인데요? 어? 내 딸이 결혼했다고? 남편은? 에? 부모님이시라고요? 서로가 몰랐던 거예요. 결혼 전 상견례 때 만났던 부모님 가짜. 결혼식 때 만났던 부모님 가짜. 하객 도우미 알바 같은 곳에서 이렇게 나온 거였대요. 하객 도우미. 참. 이 아내는요, 왜 이렇게까지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자기 친부모님과 떡하니 연락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왜 친부모님한테도 자기의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부가 처음 만난 거는요 10년 전에 처음 만났대요. 이 남편의 회사에 이 아내분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오면서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셨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내분이 공기업에 취업까지 되셨대요. 공기업 아까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아 남편한테 너무 잘했고요. 능력도 있었고요. 아이들도 너무 잘 봤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항상 고맙고 미안했다 보니까 더 아내한테 잘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주위 지인들도요 다 하나같이 너무 좋은 여자였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지? 이해하지 못해요. 실제로 이 아내분이요 자기 지인들한테 내 이모가 모 대기업 임원인데 이모 통해서 보라카이 여행을 인당 30만원에 갔다 올 수 있게 해준다 한다. 지인들한테 그거 다녀올래요? 내가 이모한테 잘 얘기해 놓을게요. 우리 이모 대기업 임원이거든요.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30만원 보라카이 30. 실제로 지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인들을 예약까지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은 일도 본인이 다 맡아서 했대요. 그렇다 보니까 성격 좋지, 인심 좋지, 착하지. 아내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아내분은요, 실종되기 전날에도요, 남편의 선배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까지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 만나러 친구 집 갔다 온다면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자살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같이 술 먹고 놀았던 사람들은요 전혀 이상한 기색을 느끼지 못했다고 그냥 평소랑 다름없었다고 하나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이 사망한 뒤에 이 아내분의 차량에서요
아내가 남편 몰래 숨겨놨었던 고지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고지서들은요, 아내의 이름으로 온 대부 업체들, 사채, 검찰청에서까지 온 경고 그런 우편물까지 엄청 많은 고지서가 발견이 됐어요. 대부 업체, 사채, 검찰청. 그 여러 이제 밀려 돈 내라는 약간 그런 독촉자. 이 아내분은요, 사망하기 1년 전에 남편분의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자산관리공사를 다니면서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을 보통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고로 나한테 투자해라.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사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요, 시세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 하나를 남편의 지인분, 남편 선배에게 소개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인분은 아파트의 매매 대금으로 이 아내분한테 4억 원을 투자했대요. 4억 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분명히 이 아내분은 아파트 가격을 시세보다 싸게 사게끔 해주겠다. 나한테 4억 원을 달라 해서 줬잖아요. 그럼 그걸로 아파트를 샀을 거 아니야. 이 남자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입주 날도 정해줘야 될 거고 준공은 언제 끝나는지 뭐 이런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내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주일을 늦추고요.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거예요. 이상한 낌새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 아파트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거 아마 한 내년쯤? 그럼 1년 지났어. 아 1년 지났는데 언제쯤 그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거 좀 늦어져가지고 내년 또 1년 더 기다리셔야 된대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아내분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4억 원을 건네줬던 이 지인분은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알고 보니까 이 아내분이 그런 매매 계약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즉, 사기인 거예요. 남편의 지인분한테 4억 원 받았어요. 이걸로 아파트 같은 거 안 했어. 부동산 안 했어요. 그냥 증발한 거예요, 4억 원이. 사기당한 거예요. 그럼 이 아내는 4억 원을 어디다 썼을까요? 여러분, 이 아내분은요, 어느 날에 자기 시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집이 너무 작아요. 제가 더 큰 집 사드릴게요. 어머니, 그쪽에 가서 사세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집에서 살아요? 어머니, 제가 더 큰 집 사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큰 집 하나를 마련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도 알고 보니까 월세였어요. 사준 게 아닌 거예요. 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내가 사망하고 밝혀졌어요. 이 부부가 살고 있었던 고급 빌라,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해줬다는 집, 그리고 지인분에게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 사게 해준다면서 받은 4억 원, 그리고 아내의 부모님까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남편분은요, 결혼 초부터 모든 돈 관리나 경제권을 아내분에게 넘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하겠지, 야무지니까 라고 생각해서 내비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났습니다. 근데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아내분이 좋은 여대를 나오고 공기업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 그 4억 원 지인분한테 이렇게 투자 받으려고 막 할 때도 자기가 자산관리공단에 다니는데 부동산 싸게 살 수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꼬드겼잖아. 근데 아내가 사망한 후에 확인해본 결과 공기업에 다닌 적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공기업에 취업됐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 남편분은요, 분명히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약 7년 동안 아내가 공기업에 출근한다면서 출근하고 퇴근했다면서 퇴근하고 했는데 7년 동안, 근데 공기업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없어, 직원 명단에. 아 그런 사람 다닌 적 없는데요? 무슨 상황인 걸까? 7년 동안 계속
출근하고 올게 하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아내분 7년 동안이나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연기, 연기해왔던 거야. 이 남편분은요, 도대체 아내가 돈을 다 어디에다 쓴 건지, 아까 그 4억 원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4억 원을 다 어디에다 썼지? 그래서 아내의 통장 내역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내역에서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아까 남편 지인분한테 4억 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큰 금액이 한 남성한테 송금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옆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통장 내역을 좀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지금 남편 선배가 이제 지인이에요. 4억 원. 4억 원을 건넸어요. 근데 진짜 몇억 정도가 이 박영식이라는 남자한테 입금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4억 원 받고 몇 억을 박영식 씨한테 입금한 거야. 도대체 이 남자 누굴까요? 박영식. 이 박영식이라는 남자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이 박영식이라는 남성분도 아내한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었습니다. 아까 남편 선배와 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선배는 4억 원이잖아요. 이 박영식이라는 분은요, 16억 원이었습니다. 이 16억 원을 아내를 믿고 투자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16억 원. 남자가 여자한테, 아내한테 16억 원 줬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분은요, 바로 이 아내분이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를 채고요, 밑에처럼 문자를 했습니다. 경찰에다 고소한다, 돈 갚아라. 금요일에 오후에 고소장 들어갑니다. 그 안에 해결하세요. 경찰에다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이 아내는 그 16억 원을 갖기 위해서 다른 지인한테 또 거짓말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까 그 선배한테 받은 4억 원, 이 박영식 씨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한테 또 다시 4억 원을 또 빚지게 되고.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이 아내분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모, 대기업 임원인 우리 이모, 지인분들한테 이 이모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다고 해요. 우리 이모가 대기업 임원인데 잘 얘기하면 여행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다녀올 수 있는데 보라카이 30만원 아까 이렇게 얘기했댔잖아요. 그 대기업 이모, 그 이모분도요, 알고 보니까 대기업에서 일한 건 사실이지만 임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이모도요, 이 아내분한테 좋은 부동산 있다고 얼마 투자하라고 권유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 이모분이 투자 금액이 한두 푼입니까?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이모가 막 할까 말까 막 계속 고민하니까 그러면은 내 남편이 대신 계약금이라도 걸어주겠다고 하면서 내 남편이 회사에다 공금을 손댔어. 그래서 내 남편이 회사에서도 잘리게 됐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모가 자꾸 주저하니까는 내 남편이 그 얘기 듣고 남편이 계약금이라도 걸어주려고 회사 공금에다 손대가지고 회사 잘렸어 이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분은요, 자기 때문에 이 남편분이 회사에서 잘린 거라고 알고 계셨대요. 잘 다니고 계셨는데 거짓말 한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이 아내분은요, 아이들이 두 명 있었어요. 자녀들이. 그런데 자기 이모한테는요, 내 친아들 아니라고, 내 자식들 아니라고, 아는 사촌들, 사촌이 맡긴 거라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 친아들인데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친아이가 아니라고 조카란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도대체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정말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이 아내분이 진짜 자기를 숨긴 채로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진심적으로 대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약간 겉으로는 되게 착한 척 하지만 깊은 감정은 없었을 거라고. 약간
평범한 일반 부모가 아닌 아파트 한두 채는 척척해줄 수 있는 재력가의 부모, 그리고 재력가의 딸, 그리고 남편에게만 기대지 않는 능력 좋은 아내, 그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잘 케어하는 원더우먼, 그리고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검소하고 남들이 보는 나는 영락 없는 완벽한 여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 저 여자는 진짜 돈도 많고 막 능력도 있고 그런데 어쩜 저렇게 착하기까지 해? 다 가졌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약간 내가 이렇게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더 나를 쳐다보고 나를 더 좋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맛에 하나 둘 하던 거짓말이 크고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화려한 주부로, 성공한 주부로 살다가 도피성으로 일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도피성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이시는 거 있죠? 이게 당시 발견된 유서거든요. 전문가들은요, 이 안에 유서를 보면은 지금 막 좀 보시면 알겠지만 오빠야 깜짝 놀랐니? 그랬을 거야. 뭐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아무 일 없을 거야. 아, 아무 일 없진 않겠다. 많이 힘들 거야. 나 원망하겠지? 하면서 뒤에 유유 돼 있는 거 보시죠. 보통은요, 유서를 쓸 때요, 자식들,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다,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 좀 약간 진지한 그런 걸 많이 쓴대요.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뭐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하트도 있고요, 약간 장난치는 듯한 무슨 카톡으로 그냥 일반 자살하려고 쓴 유서라고는 보기 힘든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유서를 보고 아무래도 이 아내분이 자살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그 생각이 있는 와중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었던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남겨진 아이들, 그리고 남편, 그리고 많은 빚들, 그리고 이 아내 때문에 큰 재산을 잃으신 피해자들까지 다 남은 가족들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이 남겨진 가족들이 이거 다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아까 월세만 4,800만 원이에요. 16억 원 몇 억 남았어. 그거 4억 원 플러스 되잖아요. 그거 남편이 다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당장 살 집도 없는데. 그거 아마 이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빚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 남겨두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